새해 예산안 부결과 함께 하퍼 보수당 정부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가결됨에 따라 오는 5월 2일 연방 총선이 치러집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26일 오전 데이비드 존스턴 총독을 만나 의회 해산 동의를 얻은 직후 제14대 총선 일정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하퍼 총리는 발표를 통해 지난 5년간 자신과 정부에 보여준 국민들의 지지에 감사한다고 말하고 아직도 불안정한 경제 상황에서 총선을 치러야 하는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하루 전인 25일 정부 불신임안 표결에서는 자유당, 신민주당, 퀘벡당 등 야 3당이 모두 156표의 찬성으로 145표의 반대를 물리치고 보수당 정부를 실각시켰습니다. 특히 의회 모독을 이유로 정부가 불신임을 당한 사례는 캐나다 헌정사상 처음으로 그동안 의회의 결의로 정부가 물러난 것은 이번이 여섯 번째입니다. 야3당은 불신임 결정이 하퍼 정부의 독선적인 정치가 초래한 것으로 자평하고 특히 교도소 증설과 공군 차세대 전투기 도입 예산 내역에 대한 의회 제출 요청을 무시해 국민을 대표하는 의회를 모독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24일에 나온 입소스 리드사의 여론조사를 보면 하퍼의 보수당에 대한 지지도가 과반수에 육박하고 있어 야 3당이 최후의 승리를 점치기엔 아직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전국적으로 보수당이 43%의 지지율을 얻고 있는 데 비해 자유당은 24%, 신민주당 16%, 퀘벡당 10% 등 야당 열세가 심해 오히려 더욱 강해진 여대 야소 보수당 정부의 탄생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역별로는 보수당 지지율이 퀘벡주를 제외하고는 온타리오, 마니토바, 사스카추원, 알버타주의 캐나다 중서부를 통틀어 46%대를 넘고 있어 20, 30대 미만에 머물고 있는 타 여당들에 비해 확고한 지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보수당에 대한 지지율이 50%로 증가한 BC주의 경우 지지도에 대한 유동성이 큰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이번 총선의 결정적인 격전지가 될 전망입니다.